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여러분들 5월 31일 날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자녀 특례 여러분들 그런 입학이죠. 예, 채용과 관련된 그런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입장문의 뭐 세세한 내용은 다 이렇게 제쳐두고라도 우선 그동안 다섯 건의 여러분들 그런 특혜 그 채용이 11건으로 크게 늘어났고 여기서 이제 크게 중요한 것은 노태학 씨가 나는 물러날 의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본인 입으로 직접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아래 사람들이 책임져야 될 사안이고 저는 책임질 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물러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로 저는 입장문을 해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태학다운 그런 꼬리 자르기. 그래서 뭐 그냥 시끄러우니까 감사원 감사도 하고 이렇게 해서 어물쩡 넘어가자. 뭐 이게 이제 노태학다운 그런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뭐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인사 담당자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딸 채용을 뭐 부탁하고 뭐 이런 부분들. 그래서 선관위가 사무총장 등 사명을 예, 뭐 검찰에 아마 수사 의뢰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은데 뭐 채용 승진 의혹과 관련해서 외부기관 합동으로 전직 현직 직원의 친족관계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아마 나가는 모양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묻겠습니다.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책임이 없는가? 그런 이번 사건으로부터 일체 책임져야 될 그런 사안이 없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태학 씨는 자기의 자녀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소위 특례 채용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뭐 전혀 여러분 꿀릴 게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윤석열 대통령 이름 등장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공직선거가 2022년도 6월 1일 전국 동시지방선거입니다. 두 번째 공직선거가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입니다. 아홉 군데에서 이루어진 보궐선거입니다. 그 두 개의 공직선거에서 최고 책임자는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고 실무 최고 책임자가 박찬진 선관위 사무총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태학 씨가 책임을 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녀 특례 문제는 본인이 여러분들 전혀 관련이 안 됐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노태학 씨가 두 선거에 모두 다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간단하게 그래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2023년도 4월 5일 울산교육감 보궐선거에 5개 선거구 가운데서 울산 북구 사례입니다. 여러분 이 노란색을 칠한 부분이 차이값입니다.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입니다. 이 차이값을 보시게 되면 6% 9% 좌파교육감 후보인 천창수 후보는 9% 12% 14% 16%입니다. 엄청나게 큰 겁니다. 사전투표 득표율을 올려준 겁니다. 득표수를 증가시켜준 겁니다. 김주홍 후보는 어마어마하게 큰 마이너스 값을 전부 다 가집니다. 마이너스 6%, 마이너스 9%,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16%. 여러분 이 그래프 하나, 이 이름 도표 하나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결론 내릴 수 있는가 하니까 2023년도 4월 5일 울산교육감 보궐선거는 우파 교육감 후보인 김주홍 후보로부터
득표수를 사전투표 득표수를 빼앗아 가지고 천창수부한테 넘겨준 겁니다. 이게 그냥 그대로 드러난 겁니다. 정상적인 투표 같으면은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이 같거나 비슷해야 되기 때문에 이 차이값이 0이나 3을 넘지 않아야 되는 거죠. 이런 부정을 저지른 겁니다. 그 부정을 저지른 선거의 최고 책임자가 누군가 하니까 노태학인 겁니다. 다음에 실무 최고 책임자가 누군가 하니까 박찬진인 겁니다. 실무 부책임자가 뭔가 하니까 사무차장인 송봉섭 씨인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현재 대한민국의 공적 기관들이 예, 이 문란한 기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려할 때 이 선거 부정 문제가 밝혀지리라는 것은 제가 확신을 할 수가 없지만 학자적 소신을 갖고 분명히 지적하고 싶은 것은 선거 데이터를 조작한 책임을 노태학과 박찬진과 송봉섭이 지어야 된다는 거죠. 그 세 사람한테 이름도 책임을 지울 수 있으면 나라가 정상 국가인 거고 그 세 사람이 그 뭐죠 미꾸라지처럼 다 빠져나가고 그렇게 되면은 그건 사실상 나라가 맛이 간 거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선거 데이터를 조작했기 때문에 표를 어떻게 도둑질했는지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2023년도 4월 5일 울산교육감 선거의 북구 사례입니다. 조작값은 35%입니다. 푸른색이 우파 교육감인 김주홍 후보로부터 울산 북구에서 빼앗은 총 득표수가 1787표입니다. 이 1787표를 어디서 빼앗았는지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농소1동 관내 사전투표에서 143표를 빼앗고 농소2동 관내 사전투표에서 199.85니까 반올림해서 200표를 빼앗고 이렇게 해서 표를 다 빼앗은 거지 않습니까? 이게 A가 뭡니까? 이게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입니다. 이게 다 뭐죠? 조작된 득표수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천창수는 공짜로 먹은 표가 들어있고 김주홍은 여러분들 억울하게 빼앗긴 표가 다 들어있는 거죠. 그게 A가 가짜 투표 득표수인 겁니다. 국민들한테 가짜 투표, 가짜 득표수를 발표한 겁니다. 우리가 본 것은 A입니다. A. 이 A가 여러분들 득표수 증감 작업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A에서 B를 여러분들 더하거나 빼게 되면 바로 C, 진짜 후보별 득표수가 여러분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능소1동 같은 경우에는 천창수가 1255표를 받았는데 이게 가짜라는 겁니다. 1255표에는 김주홍 한께서 빼앗은 133표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천창수가 진짜 몇 표를 받았나? 1255 빼기 143표를 하면 1112표를 받은 겁니다. 1112표를 받은 후보한테 뭐죠? 표를 더해줘가지고 1255표를 만들어줍니다. 누가 만들어줬습니까? 대한민국 선거 사무를 담당한 자들이 만들어준 겁니다. 북조선인민공화국 선관위가 만들어준 게 아니라는 거죠. 농소1동의 김주홍은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가 408표인데 이게 가짜라는 겁니다. 이거는 표를 빼앗겼기 때문에 이렇게 축소가 된 겁니다. 그래서 빼앗긴 표를 더해주면 408표 더하기 143표를 하면 진짜 득표수인 551표가 나오는 겁니다. 이런 짓을 다 한 겁니다. 숫자를 조작해 놓으니까 제야 전문가가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를 A를 다운로드를 받아가지고 정확하게 규칙을 찾아낸 겁니다. 여기서 이야기한 노란색의 조작값 35% 김주홍이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35장을 훔쳐가지고 천창수한테 넘긴 과정을 그대로 찾아낸 겁니다. 이걸 찾아내가지고 조작되기 이전에 진짜를 복원한 겁니다. 여기 노태학 씨는 서울대 법대를 나오지 않고 한양대 법대를 나와서 출시를 했는데 한양대 법대를 나왔든 서울대 법대를 나왔든 고려대 법대를 나왔든 간에 이거는 수학이 아니고 산수인 겁니다. 이렇게 A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가 다 조작된 수치를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발표해가지고 국민들을 우롱하고 국민들을 기망하고 국민들을 뭐죠? 속인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것을 밝혀가지고 나라를 반석에 세울 의지가 전혀 없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기이한 겁니다. 황당한 거죠. 뭐 웃으면서 진행해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뭐 험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A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를 가지고 선거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정확하게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35% 조작한 것이. 조작값이 그냥 규칙을 이용해 가지고 우파 교육감 후보의 표를 35%만큼 빼앗아 가지고 좌파 교육감 후보에게 더해 주는 이게 그대로 찾아진 거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노태학은 책임이 없다. 박찬진만 책임이 있다. 송봉승만 책임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죠. 특히 이 문제는 심각한 것이 숫자를 조작했기 때문에 숨길 수가 없는 겁니다. 도망갈 데도 없고 숫자를 조작하게 되면은 그냥 숫자를 뺐으면 10표를 뺐으면 마이너스 10이 되는 것이고 10표를 뗐으면 플러스 10이 되는 거지 아 마이너스 10도 아닌 것 같고 플러스 10도 아닌 것 같고 그런 건 나올 수가 없는 거.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대법관들 이런 상태인 겁니다. 사실 나라가 여러분들 제가 볼 때는 뭐 겉은 번지르하게 그렇게 돌아가지만 저는 뭐 이 나라가 예 거의 뭐 예 정상적인 그런 상태가 아니라고 보는 거죠. 뭐 이렇게 여러분들 그냥 한 12여 분 정도 그냥 한 군데 2023년 4월 5일 울산교육감 보궐선거에 울산 북구 사례만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 부정선거를 증명한 겁니다. 노태학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박찬진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송봉섭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선관위에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 그 고소고발 잘하는 사람들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할 겁니까? 용서하기가 참 힘든 거죠. 그런데 이런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범죄의 연류가 됐는데 연금 다 받고 수사도 안 받고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뭐 본인이 자진 면직 뭐 이런 형태로 된 건데 여기도 문제가 많네요. 의원 면직을 결정했는데 선관위 공무원 규칙에 따르면 선관위 공무원이 감사원과 검찰, 경찰의 조사나 수사를 받아 징계 사유가 있는 경우 퇴직을 제한할 수 있고 징계 결과에 따라 공무원 연금이 삭감된다. 이런 사람들한테 연금을 왜 줘야 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사는 국가라는 그런 모임은 그래도 정의라는 것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옳은 게 있어야 되지. 사기를 헤쳐먹어도 이런 다 면죄부를 받고 수사 한 번 안 받고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선거 결과를 조작을 해가지고 한 번도 7번이나 이러면 국민들한테 조작된 선거 결과를 발표했으면 당선자와 낙선자를 결정하는 이런 것이 하나에 다 밝혀진 데 불구하고 검찰 수사 한 번 정도 없는 나라가 돼버린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윤석열 대통령은 깊이 반성해야 됩니다. 국민들이 바보 천치가 아니고 이런 악과 손을 잡게 되면은 본인도 다음에 비용을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윤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관직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뭐 이 사풍이 부는 그런 황야에 살아보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그냥 또박또박 많은 돈은 아니지만 날짜 되면 봉금 나오고 그다음 다 영감님 영감님하고 대우를 받았을 것이고 그러나 일찍 여러분들 조직을 떠나가 사풍이 부는 땅에서 살아본 사람들은 인생에 절대 건너뛰는 법이 없는 거죠. 이런 악을 한 공동체가 그냥 깔아뭉개고 가면은 그 화근은 청량할 수가 없을 겁니다. 제가 이렇게 외치고 지적하고 이런 부분이 때로는 귀에 거슬린 분들도 계시겠죠. 누군가는 옳은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거대한 악이 한 번이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암세포처럼 여러분들 퍼져 있는데 이거를 해결해서 나라를 정상화시켜서 지금 기존 세대들의 노후도 보장하고 그다음에 아이들 세대의 미래도 보장해 주는 그런 책무가 대통령한테도 있고 기성세대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한테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노태학은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점을 제가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노태학과 박찬진이 첫 번째 여러분들 치렀던 공직선거가 바로 2022년도 요리를 지방선거입니다. 좀 늦은 감이 있지만 그 지방선거를 낱낱이 파헤쳐서 시장, 군수, 구청장 선거
시도지사 선거가 어떻게 왜곡됐는지 이 부분을 다룬 것이 도둑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입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응원해 주시고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확산시켜서 나라가 정상화되는데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권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 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